안녕하세요. 우탈입니다. 저 건강히 잘 우리 지내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이런 게 되니까 오늘 지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국가에서 어떤 수칙을 내려주면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을 하고 현명하게 잘 좀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탈이를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제가 모자를 쓰고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일명 다람쥐 모자예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일부 이제 저희가 이 모자를 좋아해서 제가 일부 받아서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반응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요거 이제 요번에 한 30개? 20개인가 아마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보통 이제 뭐 헬렌카미스키나 이런 데들은 비싸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소재로 이루어지고 어디 야외 갔을 때에는 우리 저희랑은 어울리잖아요. 이런 거 메리제인 그 아 저기 보넷 영국 보넷처럼 이렇게 묶으셔도 되는데 이제 저걸 뒤로 모자 위로 해도 되고 약간의 이렇게 움직임도 있어요. 자기가 와이어처럼 이거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머리 형태에 맞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항상 이거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시리즈를 치아 나시 브라우스 칼라는 요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린넨은 또 린넨대로 찰랑거림이 있지만 얘는 또 얘대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다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앤티베이지라고 하는 지금 색깔인데 요런 칼라가 사실은 금발 여자들은 잘 어울리는데 우리들도 잘 어울려요. 이게 좀 노란기가 있다고.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좀 고급스럽거든요. 요런 색깔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잘 안 쓰는 칼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칼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썼어요. 이거 좀 소개를 다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저 이사도라 스커트. 지금 사실은 린넨은 거의 다 품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이 만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데 라지도 이미 품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미듬 입었어요. 이렇게 차콜 색깔하고 네이비하고 요거는 수량의 미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아 요 이사도라 면스커트 처음부터 이제 여기는 전부 올 세일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유념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다시 입고 나와 볼게요. 제가 다시 이 색깔로 갈아입었는데 약간 차콜에 이 네이비가 약간 빈티지 네이비니까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아는 정말 제가 긴팔도 했고 그리고 또 이사도라 면도 이거 스커트도 면 린넨 다 진행했고 정말 예쁜데 얘는 지금 사이즈가 다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스커트들은 근데 믿음을 입었을 때 느낌도 제가 이러니까 허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29,000원에 행사를 하잖아요.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업체 측이랑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 단가를 낮춰갖고 좋은 마음에 이제 이거를 싸게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단가를 저희가 이제 내렸는데 어떤 분이 이거 29,000원이니까 14,000원 환불해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때 나갔던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가 그대로 팔았는데 고객분들한테 또 그런 식의 또 코멘트들을 제가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냥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갈래요. 왜냐면 또 만약에 내가 싸게 샀는데 또 가격을 많이 받는다면 또 그만큼 저는 부담스러워요. 저희 능력으로 직원들이랑 다 해서 업체랑 딜을 해서 가격을 낮춰놨는데 그렇다고 또 그만큼의 이득이 저한테 또 생기는 거를 이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신 분들은 나 그래도 얼마 이렇게 샀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언젠가 그런 혜택을 또 본인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대로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 제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은 거는 지금 플로 우리 블라우스 계속 많이 나갔었잖아요. 지지미 원단으로 그거를 저희가 원피스 버전으로 제가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 치고는 길이가 좀 짧아요. 짧은데 우리 이제 자그마하신 분들은 되게 예쁘게 단아하게 입을 수 있고 이게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요 부분이 도드라져서 제가 브라우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카라를 달 때에는 입으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얘가 원피스를 입을 때 약간 느인 요 느낌이 있잖아요. 요게 사실 포인트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사실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남방들이나 이런 브라우스 할 때 보면 요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다 집안에 이제 이런 셔츠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의 밑가시라 해서 이 목선이 붙어요. 여기가 된 다음에 이제 카라가 붙어서 목이 올라오는 그런 게 되는데 얘는 완전히 뉘어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사실 이런 게 봉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목선에 요만큼 이게 스티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카라 밑가시라 해서 거기에 이제 카라를 물려서 박는 형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제가 무시하고 바로 여기 그냥 몸하고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고 느낌 나는 이렇게 누인 칼라 이런 느낌이 나요. 주머니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여성스러워요. 앞 뒤가 이거 그냥 슬래시만 안 하고 갈라갖고 지금 이거 보면은 봉제가 진짜 저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 너무 지금 제가 마음에 들게 너무 잘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 졌고 그다음에 이제 바지. 요거 지금 레이스 이너 바지 입었어요. 자그마하신 분들은 그냥 원피스만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볼까요? 저희가 너무 바빠갖고 제가 요래 이거를 생산을 할까 말까인데 뭐 시중에 비슷한 것들도 다른 데서 만들어서 비슷하게 판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월등히 좋다고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려고 어떤가 요렇게 해서 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핀딱 주름 잡았고 요거 케미칼 레이스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도 제가 조금도 되게 좋고 린넨이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스카프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제가 막 바빠서 고개 뭐 옷이라는 게 디자인이고 들어가야 될 그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살짝 놓쳐가지고 진행할까 말까 막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매장에 오신 고객분들이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이거 유튜브가 이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원피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물론 다 좋아하지만 디테일이 되게 많은 옷이에요. 여기 주머니도 다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주머니 다 있고 옆주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옆주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끈이 뒤로 그냥 저처럼 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슬래시 다 이게 튀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또 엣지 있게 좀 해놨는데 이렇게만 입어도 되고 속반바지 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길이가 좀 짧으니까 아까 입었던 바지 레이스 이너 바지 계속 안 벗었거든요. 이것도 린넨이라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로 굳이 저처럼 입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는 키가 크니까 저희 옷이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굳이 같이 입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소매도 내가 좀 내려왔다 싶으면 걷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걷어도 돼요. 그래서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박스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얘는 체격 있으신 분도 괜찮아요. 있으시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현장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하루를 있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누군가 모녀분이신데 저를 얼굴을 보고 우탈인지 모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분이라고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저 연예인 된 것처럼 정말 어디서 느껴봐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현대 천호백화점하고 SSG 청담점에서는 일부 제품 우탈이 세일 되니까 그때 또 방문하셔서 좋은 기회 갖도록 하시고 항상 말씀하지만 오늘은 제가 안 잊어버리고 얘기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같이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